내가 왜 김동명 거래냐며, 이분 진짜 라이브 존나 잘해. 녹음보다 라이브를 존나 잘해요. 이분 지금 이번에 부활 들어가셨던데. 아, 이분 너무 잘해, 노래. 그니까 아까 목소리가 존나 비슷해. 목소리가 김동명 같은 이제 이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아재 같은 목소리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존나 저음대 맞 똑같지? 봐봐 이거. 똑같이 계좌 좀 주세요. 아, 감정 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이거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몸이 지려. 어 맞아 올드해. 다시 돌아오지만 발성방 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박자가 약간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두 수고하셨어요. 와 김동명 진짜 존나 잘한다 진짜.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같이 잡기 좀 해주시고요. 와 뭔 하루종일 했대. 병신아 20분 했어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본래 병신 새끼가 씨벌놈이 지 할지도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염생 새끼 꺼져.
자, 여러분들 일단 뒤풀이만 하고 이제 방송하더라. 전 오늘 이제 가수 합방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깔끔하게 좀 마무리했죠. 장애너는 합방까지. 갑자기 또 장애너는 오는 바람에 갑자기 꿀잼 됐었는데 추천 일단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담배한테 배워야겠다. 아, 힘들어. 오늘 진짜 가창력 쩌는 가수가 올 겁니다. 내가 왜 노래 자랑을 했겠어요. 오늘 또 이제 이런 사람을 봤다가 가수가 와서 라이브 딱 하면 진짜 소름 돋을 거야. 왜냐면 이제 비유화 되거든. 여자분이 오세요. 진짜 개쩌는 가수. 딱 그냥 가창력 하나만큼은 탑3 안에 듭니다. 김동명은 남자고요. 아, 좀 졸려요. 저 방송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을 열심히 하는데 별풍선 더럽게 안 터져요. 나이대 20대예요, 20대. 서문탁? 아, 김동훈 라이브 듣고 싶다. 김동훈 라이브가 진짜 쩔어. 이거 여러분들 저작권 때문에 내가 이거 영상은 못 공개하거든. 라이브 만들어봐, 라이브. 라이브 만들어보세요, 라이브. 야, 이거 보고 씨발 생목이라는 새끼는 귀가 어떻게 막기예요? 두성이잖아, 두성. 원곡은 당연히 원곡을 따라갈 자는 없죠. 왜냐면 그 귀에 박혀있기 때문에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야 박명수 노래도 나얼이 부른다고 나얼이 더 잘 안 부르게 느껴져. 그건 좀 아닌가? 원래 이제 원곡이 사람들 귀에 적응이 돼가지고 나는 여러분들 진짜 로리나의 노래를 알 정도면 노래에 진짜 관심이 많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락타운 아직도 있나? 잠시만.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가수가 꿈이었던 분들은 락타운 다 알걸요? 락타운 이거? 노래방 코인 놓고 막 이거 유명했던 이제 사이트 막 김병수 있고 어 지금은 이제 락타운이 없어지고 하비넷이지. 아 하비넷이 더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시초는 락타운이었어. 락타운 거기서 이제 하비넷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락타운이 더 인기가 많았는데 락타운이 좀 운영을 안 하다가 하비넷이 좀 넘어갔죠. 노래를 좀 이제 옛날부터 막 질러팅이나 버디버디 노래 막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박지훈도 알 거예요. 박지훈.
새끼 내가 볼 때 돌아온 달북님 30대 이상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스 개쩔지 안 해 이 새끼 뭘 안 해. 고스트라고 아마추어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김동명이랑 라이벌인 관계였죠. 노래 둘이 십자랍니다 진짜. 고스트. 달봉하지 아시네요 늙은이 새끼야. 고스트라고 이제 내가 코트 형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나 코트 형님 이제 아프리카 방송 안 할 때부터 난 윤태훈을 알았어. 나도 예전에 이제 방송이 유명해지기 전에 나는 여러분 프로게이머 시절 때 숙소에서 하비넷에서 락타운에서 노래 듣던 새끼였어요. 노래 들으면서 게임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구리가 일본이라는 사람들은 일단 좀 일단 고음충들이고 진짜 김동명은 처음부터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스도 존나 잘하고 난 이구리가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자 고음 아까 좀 모기 목소리 같잖아 이구리. 저음에서 별로 난 별로야 그런 스타일. 저음에서 감동도 주고 그 다음에 고음에서 감동도 주는 그런 이제 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해요. 너구리는 몰라. 조한익도 아니 이 새끼. 락타운 해봤네. 조한익 잘하죠. 굵은 목소리 새끼. 심소명 아니야? 그거는 프로게이머고요. 니가 평가할 위치냐?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진짜 이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목이 방송에서 많이 가서 그렇지. 나도 옛날에 가수를 꿈꿨던 중학생이었습니다. 내가 맨날 이제 중학교 때 뭐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갔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 형을 따라가서 중2학년 때 엄마한테 KTX비 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예? 그러면서 서울까지 이제 부산 그 중학생이 서울 가면서 오디션 보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집안 형편도 안 좋았는데 소중규 모릅니다. 최유선 유튜브 시즌 1, 2 보시면 목소리가 지금 딴판이야. 원래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목소리가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셔터 펑 목소리예요 지금. 응?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다이 처먹어. 역시 건빵 형님 일침 지르고 프로게이머도 하고 가수도 하고 조카트 새끼야. BJ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쇼핑몰 사장도 하고 이게 저기요. 일단 제 안티팬인 건 아시겠는데. 저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어릴 때 막 진짜 꿈이 많았잖아. 처음에 가수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현실을 깨닫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하라고 막 그랬던 이제 청년이었죠 저도. 안다고 하미네. 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도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뭐 노래 실력으로 여러분 지적할 건 없는데 뭐 여러분들의 평가하고 가르친다는 약간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노래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발성도 제대로 안 잡혔고 연습을 안 했고 복식호흡 연습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있는 거라고는 바이브레이션. 왜냐면 그거는 목이 맛이 가도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그대로기 때문에. 아이고 텐트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키표 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배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운 복식호흡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방법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뭐는 몰라도 여러분들 제가 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철학적으로 제가 제대로 더 잘합니다. 노래 발성이란 건 말이죠. 하부방가성, 상부방가성이 있고 두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성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 상부방가성이었어요. 방가성 이거는 요즘에는 약간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옛날에는 상부방가성, 하부방가성 혀 밑으로 노래를 부르냐 아니면 혀 입 청장으로 노래를 부르냐 그 차이예요. 내가 옛날에 상부방아성을 굉장히 잘 썼어요. 3옥타브 솔까지 올라갔었어요. 진짜 뇌성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 4옥타브 도까지 인가리 트러스를 약간 좀 올리든 말든 그런 음역대였어요. 진짜 현증이 아니라 진짜
복시복음 하는 방법도 배를 불룩하게 한 다음에 스 소리를 계속 이제 내는 거. 이게 복식호흡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보컬 트레이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나도 그런 꿈이 있었다 얘들아. 나도 이제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던. 삼동형님 말이 심하네요. 니 들어온 저탱이 치우고 내일 가수 이쁘냐고. 가창력 가수인데 야 얼굴 보려고 오냐. 노래 실력 들으려고 오지. 응? 안 그렇냐. 자 추천과 지긋하게 좀 해주세요. 노래는 타고나야 맞아. 타고나는 거 80% 20%는 노력이야. 뭐 80%가 노력이고 20%가 이제 타고나는 거라고 하시는데 노래는 타고나는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 빨이란 게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목소리 빨은 고쳐지지가 않아. 목소리가 적 같으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어? 있어? 고스트? 잠시만. 고스 완전히 노래 십질이지. 내가 옛날에 아이고 호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팬그룹까지 정말 감사드려요. 아 기모찌.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야 근데 진짜 컨텐츠 할 때는 배부서 더럽게 안 터져. 아까 장인어른 합방 할 때 1000개 터져서 1000개 나 소름 돋았어. 고스 지금 이거 되나? 이거 안 돼요. 링크 제대로 좀 주세요. 시청자가 4만명이 봤는데 와 미친 씨벌것 별분사 1000개 터졌어요. 피 이건가? 어 이거만 아이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아닌가? 아 백구이 행오바 형님 백구이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지금 무지져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백구이 고맙습니다. 아 형님 쩔지. 근데 글씨충들이 들으면 못한다고 할걸? 잘 봐. 나는 알아 잘하는지. 고스란 사람이에요. 이제 아마추어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 씨발. 아. 내가 이 말 나올 줄 알았어. 딱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딱 김병수. 약간 존나 높이 올리는 사람들. 이구리. 그런 사람들 보면. 보고 잘한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듣는 기가 좀 막긴 해. 듣는 기가 없어. 그냥 높게 올리고 시원하게 올리면 다 잘하는 줄 알아. 이거 한번 들어봐봐. 아 간첩 안 돼. 아 씨발 안 들어. 우리 이분 잘해. 잘해요. 존나 잘해요. 아 개새끼 맘님 김명수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저런 새끼도 보면 진짜 대가리 찍어버리고 싶네. 아, 101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철구 액션 형님께서 101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키피 드릴게요, 형님. 고마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고마워요. 내가 종결 내드릴게요. 김동명 말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 니들 존나 잘한다 느껴질걸? 와, 길쭉이 쩔지. 긴 길쭉으로 하네. 이거 보고 목소리 갈라진다라고 하시는 새끼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끄지세요. 갈라지는 게 아니라 허스키입니다. 허스키. 스크래치라고 하죠. 스크래치. 울트라 장법이노. 그냥 딱 이제 아재들 옛날 여러분들 옛날에는 진짜 옛날 약간 내가 이제 중학생 때는 약간 랩 그 래퍼가 아니라 그 락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발라드지 발라드. 피아노 부금이 뭐예요? 나는 이수보다 김동명이 더 잘한다 생각해. 아니 진짜로 구라타는 아니라요. 이수보다는 김동명이 훨씬 더 잘하지. 병신 새끼들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난 김동명 라이브 처음에 질러팅에서 딱 듣고 진짜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내려주신 노래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폰 아니에요. 뭐만 하면 스폰이라 그러네. 아, 여러분들 이소 라이브로 들어오는 봤냐?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너는 그러면 들어봤냐? 응? 이소 잘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3대 보컬이 있죠. 이소, 이승철, 나얼 세 명.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 라이브를 내가 직접 못 느껴봤잖아. 나 김동명의 라이브를 실제로 들어봤고 라이브 진짜 존나 잘해. 여러분들 진짜 질러팅에 김동명 보면 질질 살걸요? 녹음 이거 그냥 녹음은 찌발러. 녹음은 찌발라요. 이주영을 아네. 이주영 나 알아. 이주영보다 김동명이 훨씬 더 잘 불러. 에휴 찐따 새끼들. 야 위대한 캠프에 이주영 나왔었네? 흐르는, 흐르는
이주영도 잘하죠. 이수 섭외되면 10만 각이 아니라 20만 각이지. 이 새끼도 그냥 고음충이네. 기블리 네이비 형님 스타일도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돼. 노래에도 스타일이 있어요. 가수 형님 와가지고 이제 철판 노래자랑 이제 이수 형님 오시면 20만 찍죠. 제가 철판 노래자한테 7만 찍었잖아. 아 6만 찍었잖아요. 7만 무조건 찍지. 이수 형님 오시면. 아 턱정 듣는 분 턱박이 새끼들 꺼져 이 개새끼야. 차라리 내 신세계가 더 잘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뭔 20만 드림이냐. 아프리카에 격리와도 2,000명밖에 안 봤는데. 롯데리아 형님 농담이 아니라 빈지노 도끼도 자기 방송을 방송국을 켜가지고 이제 하는 방송은 얼마 안 봐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유명하다는 이제 오리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윤종신 심사위원님께서도 혼자 방송하면 4,000명 봤어요. 근데 이제 BJ랑 했을 때 유명 BJ랑 합동 방송을 했을 때는 달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사람 방송에 나오면 시청자 수가 거의 10배 이상은 돼요. 가인 나왔을 때 10만 찍었거든요. 그래 유명 BJ랑 합방하는 거랑 다르지. 결국은 제 자랑 맞죠. 대단하잖아요 제가. 한계 팬그룹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수 지금 이미지 때문에 공식 방송 나가기 힘든데 인터넷 방송 섭외하면 이미지 쇄신도 되고. 저기 죄송한데 저기 스타트 마스터 형님 이수 형님이 여기 오면 더 이미지 쓰레기 될걸요? 신용제도 안 나오는 방국에 이수가 어떻게 와요 병신 찐다새끼야. 좀 생각을 하고 좀 말하세요. 이미지가 더 병신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덜 병신되고 안 나오느냐 그냥 그 차이에요. 철구지연 백지연 100만명 가능? 저 새끼도 진짜 숫자 개념 없네. 야 100만명이면 인천구 시민 숫자야. 어? 또라이네 또라이. 아니다 더 많겠다. 인천구 시민이 더 많겠다. 노무현 일베 새끼 강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프리카가 전체 이제 주말에 막 사람 진짜 많을 때 사람 많이 볼 때 이제 토요일 일요일 11시 때 동시 시청자 수가 30만 명? 그 정도야. 30만 명. 40만 명. 많으면 4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인데 100만 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많이 해봤자 30만 명이죠. 어? 정경희쌤 알아요? 너 대려중학교지? 정경희쌤 나 중1 때 담임선생님이었는데? 예쁘셨는데. 로이저가 또 이제 일요일날 멸망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전 하기로 했어요 일요일날. 그냥 보면 로이저랑 하면 내가 시청자 더 없어. 왜냐면 난 또 롤 BJ도 아니고 그렇잖아. 알고 하는 그냥 하는 거지 뭐.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로이저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딱 그 느낌일 거예요. 이제 마지훈이 첫 방송 때 이제 나랑 컨텐츠가 겹쳐가지고 이제 존나 극딜 당했잖아. 뭐 이제 마지훈 방 가야겠다. 마지훈 방 가야겠다. 그런 거랑 똑같겠지. 왜냐면 러너도 롤 컨텐츠로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러너랑 로이저랑 이제 솔랭하면 로이저가 훨씬 더 많이 봤어. 정지 전에. 근데 대회를 이제 한다 가정했을 때는 러이저가 그 로이저가 이제 러너한테 안 되죠. 러너가 압살하죠. 러너가 더 많았는 데는 일단 주의 봐드리고, 팩트로만 내가 맨날 신호나서 확인하잖아. 솔랭하면 러너가 로이저한테 안 돼. 솔랭하면. 근데 장인대전이 이제 컨텐츠 막 하면 이제 로이저는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지. 아, 삐다뤘다. 스타 뒷담화 안 하냐고요? 이런 거 이제 나한테 묻지 마세요. 항의 감사합니다. 유재석 유누님 섭외하는 방법 알려줄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KBS 배우감 유재석님 출근하는데 섭외 부탁해봐라. 유누님이라면 거절 안 하실 거다. 거의 또라이 새끼네. 아이씨, 막 더럽게 말았다. 내 생각에 국내 힙합 탑 5가 누구냐? 빙진호, 개코, 스윙스 없어요. 세면 빼고 다 조밥이에요. 아이 센스 새끼들. 이 센스 빠는 새끼들이 어떤 새끼인 줄 알아? 어? 이 센스 빠는 새끼들이 노래로 치면 뭐라 해야 되지? 민경훈 빠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응, 민경훈 보고 노래 잘한다. 이 센스는 랩을 잘하는 건 맞지만 탑이 안 돼. 어? 축구 선수로 치면 박지성 급이야. 아, 꼭지미 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키프 드릴게요, 형님. 아,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비아가 아니라 축구 탑3 하면 누구예요?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세명 아니야. 거기서 박지성 낄수 있어? 현실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껴? 아무리 우리나라 축구선수라고 하지만, 박지성이 어떻게 껴?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박지성 전성기 시절에도 안 돼. 외국놀 아니에요. 현실을 말한 건데. 김웅국 몇 배냐고? 세상에는 3대 찌질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힙질 새끼들.
이제 네이버에 치면요. 힙합 플레이아라고 있어요. 내가 힙질 모임 사이트, 힙질 모임 사이트. 지네들끼리 자작 녹음 올리고 거기서 칭찬 이제 쿠르 새끼들끼리 와 잘한다 와 잘한다 하면서 지네들 북치고 장구치고 어? 연맹 꼴값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인만개 같은 곳이야. 나 힙지질이들 진짜 극혐해요. 아이고 끼끼 윤열종다 윤열이 형님 팬님 100기 감사합니다. 끼비 드릴게요. 이모띠 아이고 맞습니다 형님. 아 백구 맞습니다. 자야지. 나 내일 또 점심 방송해야 돼. 아 5시네 씨발. 아 짜증난다. 아니 이제 아 왜냐면 뭐 씨발 3시간 4시간 방송하고 오늘도 그냥 잠이 늘어나고 이제 끌려고 그래서 공포 게임하고 이 새끼들이 이제 뭐 자꾸 내가 8시간 9시간 방송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창렬 방송이라 그래. 나 이제부터 블랙 넣어야겠다 이거. 다른 BJ도 보면 뭐 로이조나 뭐 롤만 하는 새끼들은 뭐 이제 뭐 6시간 7시간 하겠지만 매일을 8시간, 9시간 또 하지를 않어.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너는 창렬 방송이다. 방송 진짜 더럽게 안 한다. 돈 맛을 아니, 배불렀다. 아, 나 이제 블랙해야겠다. 이런 새끼들. 아씨.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 짜증나, 짜증나. 잠을 또 많이 자야지 또 즐거운 방송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 방송을 할 때, 아, 16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백두산 안 받아본 지 진짜 오래됐다. 점심 방송을 하지만 하고 싶어하려나. 아니, 근데 내가 점심 방송을 할 때는 이럴 때만 해요. 진짜 뭐, 그날에 대박 컨텐츠가 있다. 미리 일단 점심 방송 때 켜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 새끼가 11시에 그런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약속 취소하고 막볼 사람들은 더 봐요. 한개 감사합니다. 쪼꼬북 진짜 성형티 너무 난다. 양악에 눈코입 다 갈아엎은 거딱 보임. 엉금 너는 성게. 아이 닭이 이른 졸려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지영님 세번째로 한개 감사드리고 진짜 시읏기읏 비읏 17개 감사드리고요. 발전님 1-2 1은 전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형 사람 많지. 성형이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또 담배 피는 거 나쁘지 않고. 그걸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서는 진짜 솔직한 게더 좋아. 나 성형했다. 나 담배 핀다. 허니문이 30개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솔직한 게더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도움이 돼. 19개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담배 물고 방송해. 담배를 그냥 씨발 대놓고 피는 여자도 없잖아. 역행 중에 대놓고 피는 거야. 섹시하게. 나 담배 피는 여자 존나 좋아해요. 섹시하잖아. 은지가 담배 피면 어쩔 거냐? 피라 그래요. 저는 나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찬성이에요. 섹시하잖아요. 나는 내가 옛날에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내 옛날 진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좀잘안 알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윤미라고 있었어. 근데 걔는 담배를 피울 때 어떻게 피우는 줄 알아? 존나 뭐라 간지나게 펴요. 존나 이쁘게 이렇게 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펴. 이렇게 이렇게 펴. 여자 이렇게 펴면 존나 섹시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배워요. 존나 섹시했어요. 진짜 섹시했어.
일치했어요. 유미 못생겼었지. 그때 이제 방송에 공개하고 나서 욕 오지게 처먹고 이제 바로 헤어졌어요. 아, 고맙습니다. 애청주사님, 고맙습니다. 한국팬이네. 멸망전 멤버 언제 구하냐? 몰라요. 로조가 와서 구하겠지, 로조가. 11개 핑크러까지 안기머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들 방송 대상 끝나고 좀 쉬고 올게요. 저 봉준이랑 이제 다 같이 지혜랑 대상 끝나고 바로 이제 해외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 꼭지미나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또 100개 고맙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팡팡이 러브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깊이 바로 드렸습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쫑쫑이님. 아, 철구님, 쪼꼬방님. 1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마워요. 아, 이광이랑 한때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왜 싸운 건가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말해줄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기광이 형님한테. 내가 그때 이광이 형님한테 이제 이광이 형님 방송하길래 형님 방송에서 내 아이템 이광기 띄우세요 하면서 아이템을 제가 빌려줬어요. 컨텐츠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띄우면 형님 내가 별풍선 700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 근데 띄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700개 형님 나 그럼 10시에 쏠게요. 형님 10시에 쏠게요 해가지고 10시에 방송 키세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여행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서 잤어. 그래가지고 그때 못 줬어. 근데 그때 이제 기관님께서 문자로 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다시는 엮이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좀 똥구녕으로 처먹은 거지. 약간 좀 성격이 여자 같아요. 아 진짜로 삐졌어. 별풍선 때문에. 그것도 700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지코이님이 샹놈의 거 그럴 수도 있지. 절구야 안 줘도 돼? 라고 말하던가 그러면 내일 싸! 라고 하던지 바로 연락하지 마라. 응? 연락하지 마라 문자로. 인간관계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 딱 보면 알지. 삼천기 같은 계답수를 하지 마시고 700개요. 700개. 아 꼭지미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부산 100개 안기머띠. 아 또 제가 깊이 드렸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철구도 나와 같이 친구가 없어서 둘이 잘 맞았다. 아니 죄송한데 이광 형님이랑 친구 없는 거랑 내가 친구 없는 거랑 엄연히 다른 물려요 여러분들. 이광은 친구들을 이제 버린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구를 버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방송 때문에 방송 열심히 하려고 내가 친구를 버렸고 이광 형님은 친구와 이광을 버렸고 다르죠. 어디다 갖다 붙여요 이광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네. 삶은 어때? 뭔 말이야 씨발. 아 지프 형님 중계방에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역시 노가리 할 때가 진짜 많이 터지네 형님. 100개 진짜 고맙습니다. 아 최고예요 형님. 고맙습니다. 한개 핑그럭하게 감사드리고요. 베비 거리 좀 해줘. 베비 상납도 아니고 씨발 내가 이걸 어떻게 건의해줘요. 나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아 꼭지미나 형님 고맙습니다. 또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또 지프 형님 또 뵐게. 제가 또 뵐게. 아, 제가 키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야, IS 드립 좀 그만해. 여행 갔다 오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미 비행기 표 끊었어요. 그만들 하세요. 갈 거야. 여행 가서 방송 킬 거예요. 왜냐 보라카이도 그거 되죠? 와이파이 켜야지 한 번씩. 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총기 사용하니까 밤에 안 돌아다니고 그러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없어? 저게 또라이네 진짜. 야,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칼이야, 칼. 어? 너는 그러면 씨벌러면 한국에 왜 살아? 총보다 더 아픈 게 칼이에요. 또라이네 진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내가 칼이 찔리면 진짜 뜨겁대요. 존나 뜨겁대. 아픈 게 아니라 존나 뜨겁대요. 진짜 뜨겁대. 나는 근데 진짜 자면서 맨날 이런 생각해요. 내가 뒤지면 어디로 가지? 진짜 요즘에도 해. 여러분들 뒤지면 어디로 갈까요? 진짜 막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내가 죽으면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을 출 때, 꿈을 꿀때 내가 숨도 쉬는 것도 모르고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 그냥 껌을 하면이고. 그게 평생 동안, 아이고, 백기 고맙습니다.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아니, 진짜 막 20천만 년. 막그 이후로. 아, 구멍 동성 훈영님 중계방에서 100개 팬들어가에 고맙습니다 형님. 깊이 바로 드릴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나 그런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진짜. 내가 그럼 왜 태어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소름 돋잖아요. 항상 나는 잘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후세계란 있을까? 진짜 있으면 대박인데, 항의 감사합니다. 나는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도 한다?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 장면 같은 이제 그 다른 세계가 또 있어.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 약간 그런 느낌? 똑같은 사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또 다른 세계에 똑같이 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또 이제 똑같이, 죽은 것도 몰라. 그대로 가는 거야, 계속. 계속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잖아. 나 사후세계에서 공부 많이 하거든. 뭐 옛날에는 막 진짜 나사에서 진짜 비밀을 1%라도 풀면 세계에 혼돈이 온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달의 뒷면을 보면 진짜 세계가 들썩거린다. 달의 뒷면. 나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야, 근데 나사, 이거는 말하죠. 나사가 이제 비밀을 20%만 풀면 세계에서 혼돈이 온다. 그건 맞아요. 아, 또랑또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또, 아,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형님. 아, 고맙습니다. 깊이 들었어요, 형님. 아, 좀 모르면 좀 시불랑거리지 마세요. 그거 떴어요. 그때 막, 기사 떴어요. 야, 너네 우주 가봤어요? 우주 안 가봤지? 모르지? 외계인이 있는지 아니면 뭐 우주선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우주에
우주에 감사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나사는 가봤잖아. 근데 지금 저 위에 지금 거의 한 2만 킬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거기 막 외계인이 떠다니고 막 진짜 막 시체들이 떠다니고 막 그럴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20% 풀면 세계 혼돈이 온다 이야. 어? 맨인블랙 같은 거.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했어. 나 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꼭 있었을걸요? 내가 지금, 나는 진짜인데, 지금 막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 같은 사람들이다.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감정이 없고, 그러니까, 나만 지금 사람이야. 근데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은 컴퓨터 같은 존재야. 어?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워낙 또 이제 제가 좀 4차원이라 가지고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아, 꼭지미나님. 아까 백희 아까 했잖아. 아이고, 또 지프 형님. 오늘 컨텐츠한테 더럽게 안 던졌는데 백희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 영화 많이 봐요. 저 진짜 방송 끝나면 영화 맨날 봐요. 아이, 고맙습니다. 특히 약간 약간 그 주인공 말고 조연들이 약간 정신병이 있는 약간 그런 영화 있잖아. 약간 사이코패스 영화 그런 거 많이 봐요. 내가 영화 중에 진짜 베스트 1으로 나는 진짜 여러분들 나도 좀 웃긴 게 새로운 영화를 안 봐. 봤던 이런 사람이 있을걸? 봤던 영화 계속 보는 사람. 봤던 영화를 꼭 봐. 영화에서 한번 봤던 것도 그것만 봐야 재밌어. 새로운 영화는 안 봐요. 봤던 영화를 계속 봐요. 그런 사람 있을걸요? 112, 봐, 있잖아. 112 결제를 해가지고 난 다시 봐요. 한 두 번은 봐야 돼, 모든 영화. 재밌다는 거는. 아, 꼭지미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또 100개. 꼭지가 좀 미남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한 게 추천, 강남 이거 꼭 봐. 강남 재밌어. 강남. 눈물을 흘릴 거면 그걸 보세요. 그 뭐지? 이번에 눈물 흘린 영화 있어. 지혜 보면서 지혜랑 같이 눈물 흘렸는데. 그 뭐였지? 그 엄정화 나온 노래. 엄정화랑 그 댄스킹. 그 마지막에 십질입니다, 그거. 그거 보고 안 우는 사람 없을걸. 연기력 지려. 그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스 와이프! 이것도 존나 슬퍼. 그거 꼭 봐. 존나 재밌어. 다시 보기 보세요. 임시텐션은 차돌박이 형님. 언제쯤 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 씨발. 타이타닉. 그럴 거면 타이타닉 봐. 언제쯤 영화야? 나는 영화는 솔직히 아저씨 미만 잡이에요. 나 최초로 영화를 세 번 본 게 아저씨예요. 재미도 재미였겠지만 다른 여자랑 같이 봤어요. 다른 여자랑 한 명 보고 또 여자랑 보고 그런 새끼도 꼭 있을걸? 여자랑 영화 보려고 나 안 봤는데 같이 볼래? 이러면서 영화 두세 번 본 새끼들. 아, 7번 방의 눈물 개십질이었지 그거. 그렇지. 내 인생 베스트 10에 들어간 영화 7번 방의 눈물. 내가 옛날에 인범이 보고 7번 방에 선물 찍겠네라고 드립쳤는데. 아, 경찰서를 봤냐? 와! 이거 진짜 개명작이지, 이거. 내가 8살 때부터 봤던 영화. 경찰서를 털어라. 와, 다이아몬드 숨겨가지고 그 위에서. 와, 그거 개지렸지. 옛날 영화인데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영화죠. 맞아. 해바라기. 영화 얘기 그만합시다. 난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내 과거 생활하던 시절 생각나서 재밌더라. 나가 이 급식충 새끼야. 꼭 이제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이제 내가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삶이 바뀌는 새끼들이 있어요. 꼭 이제 영화 같은 거 주식 영화 보다가 주인공이 막 주식으로 떼돈 벌어가지고 나 앞으로 주식 해볼까? 주식 해봐야겠다. 또 이제 조폭 영화 보는데 조폭이 존나 멋있어, 주인공이. 그럼 내가 조폭 해볼까? 안 되겠다. 그러는 새끼들이 있어요. 영화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예? 영화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영화예요. 솔직히 나 옛날에 박용화 그 주식 영화 뭐였지? 고 방용화님. 그거 재밌었는데. 작전, 그거 진짜 재밌지. 나 그거 보고 내가 진짜 주식할 뻔했어요. 진짜 그거 진짜 영화 재밌었어.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도 예쁜 여자랑 봐야지. 고맙습니다. 우리 범프리카 형님 팬님. 꾸베빠기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누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진짜. 와, 우주 누님. 고마워요. 오늘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담배 한대 빌게요. 고맙습니다. 철구야, 내가 벨붕 90만 개 쏠 테니까. 앞으로 방송 이혼 얘기 안 하기, 금전하기, 그리고 1배 용어 안 쓰기, 세 가지만 지키면 내가 1일에 약속할게. 대신 공중받고 할수 있어? 형님, 연락처 줘보세요. 형님, 매체에서 연락처 줘보세요. 형님. 도망갔네. 아프리카에서 90만 개를 한 방에 쓸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왠줄 알아? 카드 한도가 안 돼. 체크 카드 그렇게 결제 안 돼. 한도가 있어. 응?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지금 역대로 한 방에 많이 터진 별풍선이 3만 개 해가지고 하루에 제일 많은 별풍선이 33만 개. 60만 개 아니고요. 그거 은우님께서 60만 개 말았지. 그때요. 레전드 시절 때. 60만 개 아닐걸요? 그거 딴 사람 합쳐가지고 60만 개잖아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런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응? 나 진짜 궁금해. 돈이 얼마나 많길래 6천만 원을. 아프리카 별풍선이 6천만 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6천만 원을 써도 하루에 6천만 원을 써도 내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잖아. 최소한 통장에 100억 이상 있어야 돼. 최소. 하루에 6천만 원 쓰려면요. 10억 갖고 안 돼. 최소 100억이야. 와.
10억인데 솔수있지 병신아 이런 새끼들이 10억이면 인생 성공한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이상 있어요. 요즘에는 10억이면 월 이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이자율이 얼마 안 되니까 거의 한 200만 원? 10억이면 200. 그것도 금리 존나 높은 은행 200. 10억이면 거의 200인데 월에 200이에요? 근데 하루에 6천만 원을 쓴다고? 돌다가리세요? 그래서 깜방 갔잖아 이 병신아. 그 횡령한 사람 어? 그 횡령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아이디 아는데 어? 근데 난 또 그 사람이 또 대단하긴 해.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로 쌌었어요. 그래 좀 찝찝해요. 그렇다고 함부로 안 되죠. 이봐 검사가 이제 나한테 와서 함부로해라 그래도 저기 직접 보세요. 92-7번지로 바로 이렇게 텃밭이 말할게요. 내 방송은 철칙이 있어. 뭐 한 번씩 막 BJ가 함부로 해줬다만 설이 들리잖아. 나 함부로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들 입만계로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별풍 기록하게 하려고. 다른 거는 절대 안 봐. 와 좆대네. 내가 얼마 벌었냐. 얼마 못 벌었네. 야 와 야 대박이다. 저 기록을 하는 새끼도 진짜 대단해.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일까? 또라이 아니야? 저거 할 시간에 씨바 그냥 알바라 뛰던지. 아니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제 입만계를 적는다는 자체가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게임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야동이라도 보든지.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지 그거를 이제 관심 받으려고 그 적으려는 자체가 또라이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똥을 싸든지 아니면 오줌을 싸든지 심지어 폐지라도 줍든지 뭔가 이득을 취한다. 똥을 싸면 시원하잖아요. 에? 아니면 야동을 보면 아니면 야동을 보면 좀 희열을 느끼잖아요. 폐지 주면 돈 들어오잖아요. 전 아무 이득도 없잖아. 이득도. 와 대단하다 진짜. 어 나 구이네. 왜 이득이 없어. 그거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우리지. 이런 새끼가 이제 방송하면 이제 막 씨발놈들아 내가 왔다 다이다이 뜨자 이쪽으로 와라 형 일진이다 이렇게 지진치면서 희열 느끼는 새끼들 또라이죠 또라이. 응? 추천과 지게찾기 좀 해주세요. 보세요 신고충 이 새끼 1시간 전부터 이글만 계속 쓰고 있어요. 관심 받으려고. 응? 꺼져. 드레블 새끼가 다 있네. 김우라님 항의 감사합니다. 김우라님 항의 감사드려요. 아 나 지금 샤워 내가 한 달 동안 안 했거든요.
이제 썩은 내가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내 코에서 썩은 내가 박힌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썩은 내가 올라오 아 철강아지님 아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도 철순이네. 아이 고마워요. 저 녹화를 갈 때는 좀 잔잔하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깊이 바로 드렸습니다. 우리 철순이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 자러 가야겠다. 나또 방송하려면 내일 한 3시에 낄게. 3시 좀 자다가 공포게임 오늘 했어요. 오늘 11시에 여러분들 좀 많이들 좀 봐주세요. 알겠지 얘들아. 내일 연예인 합방이 11시에. 오늘이지. 11시. 왜냐면 이제 러너가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호구로 존나 끌릴 거예요. 근데 복귀호구가 내가 볼 때는 딱 30분간 30분. 욕실로 가는 사람들. 좋은 점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그 복귀 방송 볼때 단물 빠질 때그 이제 거기서 유입될 때 나한테 유입돼요. 거의 한 70%, 80%. 그래서 개이득. 완전히 개이득이죠. 존나 머리 좋죠. 예? 이제 그거 할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 말까? 하지 마라. 날짜 미루자. 하지만 저는 대가리가 존나 좋아요.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시청자를 빨아야 됩니다. 분명히 1시간 30분이면 지루해져가지고 시청자 수 존나 빠집니다. 그때 내가 켜가지고 바로 시청자를 흡수하겠습니다. 예? 존나 좋은 생각이죠. 2개 감사드리고요. 3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담배가 없네. 담배 누가 폈네, 오늘. 4개가, 오, 뭐야. 5개 감사드리고요. 뭐야. 감사드리고요. 14개 감사합니다, 번지님. 아. 나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약 3달간 백두산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는 게 재밌는 거지. 별풍선 받는 게 재밌습니까? 12월부터 11일까지 1위 61만 개. 철구 31만 개. 야, 근데 9위까지 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야. 나는 별풍 유도도 많이 안 하고 별풍선을 위한 이제 방송이 아닌데 대단한 거지. 인정? 인정. 대단한 거죠. 남자 어리 9위면 대단한 거야, 진짜. 옛날에는 내가 더못 받았어. 진짜 100개 막 창문 깨고 100개 간장 뿌릴 때는 그때는 100개만 존나 쌌어요. 그때가 진짜 임생이었어요. 예? 자꾸 100개 막큰거 절대 안 터져요. 100개 리액션하고 막 그러면. 그때가 진짜 적같았죠. 예? 씻고 와도 다시 김 100개 쓰면 간장 뿌려야 되고. 예? 리방하고 나면 씻고 오면 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안 씻어요. 진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별풍선은 사람 없을 때 가장 많이 터져. 소통이 잘될 때. 시청자 수 많으면 별풍선이 오히려 더안 터져. 채팅창이 또 빨라가지고 또 이제 물타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별풍선 안 터져. 그래서 역캠들 막 200명, 300명이 별풍선 더 많이 받고 막 그러잖아. 똥 싸면 1,000개 쏜다고요? 일단 먼저 싸주세요. 그러면 제가 똥 쌀게요, 형님. 형님, 일단 먼저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똥을 싸도록 할게요. 형님, 흡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저 영정 시즌 2때 영정 처먹고 이제 내가 담배 피는 것도 존나 어이가 없는 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가오 잡으려고 이제 담배 피는 새끼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너 담배 못 피냐? 아니 피는데? 하면서 따라 피다가 이제 중독된 사람들 똑같아요. 내가 시즌2 때 옛날에 그때 막막 하다가 막 이러던 시절 때 그때 이제 영정을 먹고 그때 원래 그때는 방송에서만 피겠어요. 그냥 가오 잡으려고. 근데 영정 먹고 나서 이제 테이랑 같이 살때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담배 몇 번씩 빨다가 이제 중독이 됐죠. 담배는 아예 배우면 안 돼요. 맞아. 담배 가스레인지로 핀. 너 시즌 2때 봤구나. 솔가피 살아. 맞아. 가스본으로 불 붙이고. 신태랑 연락하죠. 몰라요? 그 자동 채팅글 지우는 거예요. 호담배 피고. 줄 담배 다섯 개면 500개 쏜다고? 그냥 꺼져 이 개새끼 안 받고 말지. 미친 새끼네요. 사람 목숨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효고님 복귀한 나 모르겠어요. 김봉준 담배도 네가 가르쳤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코끝용으로 담배 피면 진짜 농담 아니라 하잖아요. 진짜 개 똥냄이나 똥냄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왜냐하면 코로 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코끝용에 콧대까리 냄새가 나요. 아니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할걸? 난 해봤지. 너는 복귀하면 쫄리냐고요? 왜 쫄려요? 정지 당하기 전에도 제가 개처바르고 있었는데. 아, 근데 존나 피곤하다. 아, 잠시만요. 200개만 더 받고요. 200개만 더 받고 이제 방종해야겠다. 형님도 200개만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꼭지미남 형님. 고맙습니다. 쪼꼬부 방송으로 갑시다, 형님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들, 저 일단 내일 일단 바로 점심 한 3시에 키고 3시에 키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꼭지미남 형님. 거의 한 1,000개 가량 쏘셨는데 정말 고마워요, 형님. 저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잤다가 저 바로 이제 점심 때부터 이제 방송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누르시고 우리 스폰서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 점심 키도록 할게요. 형님들 정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